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왜?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DJ 김태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패치한 거에 대해서 새로운 퀘스트랑 여러가지 나왔거든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누적 플레이 타임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총 지금 저도 받았는데 1시간 지나면 갑보석 20개, 2시간 지나면 갑보석 20개, 3시간 지나면 20개, 4시간 지나면 20개, 5시간 지나면 20개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시간부터는 1시간이 또 지나면 PC방에서 40개, 그 다음 또 1시간이 지나면 PC방에서 또 40개, 또 1시간이 지나면 PC방에서 40개, 총 1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5시간을 채우시면 갑보석 100개를 받고요. 그 다음 PC방에서 나머지 5시간을 또 채우시면 200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해서 300개죠.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300개를 모을 수 있고, 300개를 모으면 여기서 무제한 연장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 갑보상 상자, 이거는 바꾸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고자 바꾸자면 뭐 좋은 거 안 떠요, 솔직히. 이건 사용기간이 일단 아니라고는 하는데 일단 이거 굳이 바꿀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카트 무제한 연장권이나 펫이나 캐릭터 무제한 연장권을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300개거든요, 전부 다. 예, 이것도 300개, 이것도 300개, 이것도 300개. 근데 중요한 게 300개만 한 번만 바꾸고 끝날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드리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1일 퀘스트가 있습니다. 1일 퀘스트로 5개 또는 또 5개 또 5개. 하루 15개를 또 모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브로디 퀘스트도 보시면 마지막에 5개를 줘요. 그러면 15개, 거기다 20개, 5개를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퀘스트만 해도 하루에 20개씩 모을 수가 있어요. 퀘스트가 또 더군다나 12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6일 남았습니다. 6일 남았기 때문에 6일 동안만 이거를 다 모으면 2, 6, 12, 이것만 해도 120개를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뭐 이벤트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도 여러분들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갓 보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갓 보석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집에서 일단 5시간 채우고, 그 다음에 PC방에서 5시간 채워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펫이나 캐릭터나 차 무제한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 무제한권 받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만약 스피드 마트카트 구가 기간제다, 근데 무제한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저 300개 집에서 5시간, PC방에서 5시간 해갖고 저 변경권을 받은 다음에 무제한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런 쓰레기 차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캐릭터 무제한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차는 뭐 무제 필요 없고, 그리고 펫도 뭐 딱히, 캐릭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간절한 게 뭐냐면 배치인데, 배치가 기간제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제 7일짜리 배치, 오리지널 배치 뭐 7일짜리가 뜨더라도 그거 뜨면 그때 이제 변경권 쓰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캐릭터 무제한 연장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일단 저도 빨리 오리지널 배지를 기간제라도 빨리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김에 한번 퀘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 개는 여러분들이 그때 앞전에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렸으니까 이건 패스하고요. 이거 세 개는 뭐 스피드 도전하기 해갖고 쉽습니다, 굉장히. 이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퀘스트죠. 아이템 개인전 3회 완주래요. 아, 씨구야. 아이템 못하는데. 아이템 개인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개인전 3회 안 줍니다. 여러분, 아이템 제 실력 보고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 굉장히 못하거든요. 태투브 씨, 제 아이템 실력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내세요. 퀘스트 때문에 굉장히 와, 비행기 빠르던데.
먹거리 바나나. 내가 이겼어. 자, 이건 1대1이라서, 예. 1대1이라서 금방 끝났네요. 빠지고, 수고했습니다. 다리타 시켜드릴게요. 쉴드. 어우, 스팀이 잘 먹었다. 다리타 시켜야지. 아! 시드. 아, 팔이 졸라 나가. 와. 아,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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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멍청하네. 이거를 왜 체인지로 바꾸냐, 또. 와. 예전에 대회에서 번개를 체인지 바꾼 기억이 난다. 와, 대박 사건. 번개를 예전에 대회 때 체인지로 바꿨거든요. 바보같이. 제가 이렇게 아이템을 못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내 앞에 있는 애들, 응, 리타. 응, 리타. 자, 3회 빠르게 가겠습니다. 3회 미션, 가자이! 이륙하겠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조용히 가는게 좋아. 애들 다 빠지거든. 애들 다 빠지거든. 그렇지. 힘든 사람이. 오, 라로인이 살았어. 그렇다면 라로인이 마지막에 공격해야지. 우주선. 어? 야이야! 아, 1등 못했다. 어, 내가 1등이네. 빠졌네. 1등을 공격해주세요! 1등! 1등 빠져라! 아이, 까비. 자, 그래도 완전 했습니다. 분명히 완전 못한 애들이다, 이거, 분명히. 완전 미션 이거 빡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완주해야 됩니다. 예, 완주를 세 번 해야지 클리어가 되는 미션이에요, 이거는. 일단 자, 마무리하고 그 다음 미션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게 300% 루찌랑 IP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쪽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PC방 가가지고도 하면은 무려 600%가 돼요. 두 배가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럴 때 또 루찌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한 판당 뭐 만 원씩 기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쉽게. 이렇게 해서 완주했고, 두 번째, 어, 스피드전 4회 완주니까, 스피드전 4회 완주 빠르게 하겠습니다. 비번호 1 시청자분들 들어오세요. 흑금 소속의 라론. 이게 뭐라고 지금 집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스피드 트랙에서 부트랙이 제일 짧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건 좀 키워야 된다는 거야. 그냥 무제로 바꿀 수 있어. 진짜 개꿀 아닙니까? 300개를 모으면 무제한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받아야 된다, 진짜. 바빠서 진짜 무조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개꿀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 이거는, 뭐야, 이거? 아, 합성, 합성. 합성만 하면 끝나네.
저도 왜 못 드렸지? 합성만 하면 끝나네. 아, 간단하네. 그러면은 뭐 바로 판자랑 솔라 갈아주는 글라스. 자, 이런 미션 성공 아닙니까? 아, 아이템 세판 스피드 4판만 하면 퀘스트 완료. 끝. 오케이. 퀘스트 다 했죠? 자, 하나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했습니다.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 그 여기 가서 보상함 가가지고 다섯 개 뭐야 이거는? 아, 플레이 타임 15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받고 퀘스트로 진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해야지. 태태우씨 이거는 스킵해주세요. 앞전에 있던 거니까 빠르게 그냥 스킵만. 그러면 이제 여기 보상함 가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 다 하면은 이거 신상기어 이것도 굳이 상점에서 살 필요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빠뜨리지 마시고 매일마다 1위 퀘스트 하셔가지고 갑보석 모아가지고 무제한 변경권 받아가지고 원하는 아이템을 변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안녕 슈루룩. Let me hear you say, oh, oh, oh.